반가, 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단아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 7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양자간 또는 이자간 맹신탁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중간 생략형 3자간 맹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같은 말이고요. 3번 계약 명의신탁, 위임약 명의신탁이 있는데 이세 가지 명의신탁 모두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횡령죄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요. 지금 판례가 변경되어서 모든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맹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 담보 목록 제출한 자의 경우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고정 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이 지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지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하고 끝입니다. 자, 다음은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1번,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의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4번이 틀렸네요. 4번.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는다. 저는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래 예정 금액이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확인 설명서 적을 때는 전부 실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를 적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실거래 가격이 나와 있죠. 어쨌든 우리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보수를 계산해서 적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 보수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도 된다. 자, 다음은 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 기업 매장 신고 사후 30일인데 매장 신고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입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4번 5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의 화장 디귿의 개장 신고 그 다음에 비업의 개인, 가족 자인장지, 시옷의 종중 문중 자인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가족 묘지, 종중 묘지, 법인 묘지, 법인 자인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리을의 공설 묘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합장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B업에 가족 묘지, 가족 자연장지,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가족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사후 신고였는데요. 따라서 이거 틀렸다. B업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C업 종중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고요. 2형 법인 자연장지, 법인 묘지, 가족 묘지, 종중 묘지 다 미리 신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것은 하나입니다. B업에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고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보조원 을의 과실로 을의인 병이 손해를 입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갑 사장이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등록 이전에 X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합니다. 자, 2번이 정답이네요. 2번은 우리 법조문 15조 2항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직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3번, 모든 행위에서 X네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번,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에게 또 책임 있는 거지.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그 잘못한 직원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이고요. 당연히 잘못한 을 직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5번. 갑 사장의 책임이 인정되어 을의인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위 변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75번입니다. 원본 제출 첨부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업, 미연, 휴업, 폐업을 하면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등록인장 변경 등록의 경우에도 변경된 도장을 등록증 원본에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원본 가져가야 되고요.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연에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증 4번입니다. 자격증 4번.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자격증 4번입니다. 그 다음에 B업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본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경우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입니다. 원본.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되죠? 이게 원본이고요. 원본이라는 말할 필요 없고, 4번은 반드시 4번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 2번. 치읓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증 4번 제출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것. 기역, 니언, 디귿, 리얼, 그리고 시옷. 5개가 되겠습니다. 원본 제출해야 되는 거. 자, 7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